네,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의 메뉴는 아귀찜. 네, 오늘은 요 살이 통통이 오른 아귀를 이용해서 아귀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부재료는 요거는 일자 콩나물, 찜용 콩나물이죠. 일자 콩나물 거두절미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, 대파, 오만둥이, 요거 이제 미더덕이라고도 하죠. 네, 오만둥이, 그 다음에 미나리 손질해서 준비해 뒀습니다. 손질된 아귀를 냄비에 넣어 주시고, 네, 여기에 뭐 생강마늘, 된장 등등 넣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소주랑 물만 넣어서 끓여줄 거예요. 네, 왜냐면 요 육수를 그대로 또 소스에 사용하고 이따가 또 졸일 때, 양념할 때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귀가 잠길 때까지 물 부어주시고, 네, 뚜껑 열고 삶아줄 겁니다. 네, 전분물도 만들어두고 전분이랑 1:1 물 잡아주시고, 네, 이렇게 삶다 보면 위에 거품이 올라오거든요. 요 거품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. 네, 어느 정도 끓고 나면 요 아귀에서 나온 육수를 조금 빼내 줄 거예요. 삶아진 아귀 찬물에 씻어 줄 겁니다. 꼬리나 지느러미에 있는 이런 잔뼈들은 좀 제거를 해줄 거고요. 바닥에 오만둥이를 깔아주고 삶아 손질한 아구를 넣어주세요. 자, 여기 이제 후추, 고춧가루, 설탕, 간장, 멸치 액젓입니다. 다진 마늘, 그다음에 맛술, 그다음에 다시다. 아, 부모님 요리 잘하시면서 왜 다시다 넣으세요? 부모님 실망이에요. 다시다나 조미료 같은 거를 적절히 사용하는 거는 요리를 잘한다고 안 넣고 못한다고 넣고 하는 게 아닙니다. 특히 이런 아구찜 같은 거 할 때는 다시다를 첨가하지 않으면 밖에서 파는 아구찜 맛 절대 안 납니다. 그리고 아까 남겨둔 육수에다가 된장을 반 큰술 풀어줍니다. 요 된장 푸는 거는 제가 서울에 되게 자주 가는 아구찜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그 된장의 구수한 향이 살짝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구찜 할 때 이렇게 된장을 살짝 넣어봤는데 그 맛이 비슷하게 나더라고요. 자, 된장 육수를 넣어주시고, 자, 뚜껑 닫고 먼저 끓여줍니다. 네, 밑에 끓어오르면 그때 뒤적여줍니다. 여기에 남은 콩나물 넣어주시고, 미나리도 넣어주시고, 대파도 올려주십니다. 아, 부모님 어떡해요? 넘칠 것 같아요. 뚜껑 안 닫힐 것 같아요. 걱정 마세요. 네, 이렇게 금방 숨이 확 죽거든요. 네, 이런 미나리, 콩나물 등 채소류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. 막상 익으면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올라오는 김냄새를 맡아보면 비린향이 나지 않고 고소한 콩나물 익은 냄새가 나면 그럼 다 된 거거든요. 그럼 이제 뚜껑을 열고, 자, 야채까지 다 익히고 난 다음에 간을 봐주세요. 저는 지금 간은 딱 맞는데 단맛이 조금 부족해요. 그럴 때는 설탕 추가. 설탕을 조금 추가하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전분물을 살짝 부어주시고, 정도 잡으실 때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조금씩 추가하면서,
네, 불 꺼주고 참기름 한 방울. 참기름 불 끄고 넣고 뒤적뒤적. 아구찜 완성!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너무 뜨거워서. 아, 살코기 보세요. 이 살코기가 이렇게, 어? 큰 시기란이 들어가 있어야지 아구찜 먹을 맛이 난다고. 맛없어, 맛없어. 어? 절대 따라해 먹지 마, 여러분들. 에이, 아, 진짜 별로야. 와, 콜라겐 부분 대박이다. 와, 아, 너무 맛있다. 이게, 에, 아, 뭐 내가 요리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, 아, 역시 재료를 좋은 걸 쓰야 돼. 와, 살살 녹아. 여기다 뼈를 갈라놓고 뼈를 같이 따서 먹어버렸어. 어, 야, 야, 부호야, 야, 야, 정신 차려. 어, 다 네 거야. 어? 어?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야, 살코기 보세요. 와, 요것도 이제. 김에다 싸먹으면 또 진짜 맛있죠? 살코기 발라내서 밥 싹 여기에요. 이렇게 살코기를 싹 거기에 콩나물 미나리를 싹. 아, 미쳤나봐. 어, 뼈다. 하게 되실 때는 뼈조심. 이거야말로 소주 한잔 다 생각나는 맛이다. 와. 아기 살 대박. 아, 콜라겐 살. 와. 요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 요것만 드셔. 아, 맛있다. 이 그릇이 밑에가 깊어서 야채랑 살코기가 밑에 많이 있어요. 아, 요거 발라서도 김에 싸먹자. 야, 한 점에서 절반 나온 건데 살코기가 두툼한. 요런 건 이제 김 두 장이라 싸먹어도 돼. 어, 법적으로. 야채도 싸. 와. 이런 생선, 응? 찜류들, 응? 아귀찜 뭐 이런 것들. 살코기 없으면 먹기가 싫어.
다 살이야, 다 살. 찜은 뭐 젓갈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 조미료 안 들어가면 진짜 맛 안 나요. 원래는 더 많이 들어가. 쌀 싹 올리고 여기 가시 조심해야 돼. 가시 조심. 가시 있다. 야채 싹. 추가적으로 양념장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저기 생선찜 좀 자주 해야겠네 여러분들. 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양념이 잘 됐나? 여보세요? 예, 어디세요? 예, 잘 안 들려요. 어디세요? 예, 어디시라고요? 그게 뭐 하는 데예요? 아, 그 갬블 저 도박 사이트요? 아, 도박 사이트인데 저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? 아, 여기 저기 경찰서인데. 아, 여기 저 고양시 일경 사수대 저기 박찬식 경입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다들 먹고 살기 힘들구나. 장가시가 많이 씹히기 시작한다는 거는 다 먹어간다는 얘기죠. 응? 아, 살코기 남은 거 쌈 한 번 더 싸야 돼. 네, 진짜 중독되는 맛이야.
변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데 땀이 비우지듯이 났어요. 내가 지금 땀을 엄청 많이 닦았거든요. 얼마나 닦아냈으면 얼굴이 하얘졌네. 아, 어쨌든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생선찜, 아구찜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. 제가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. 우리 선배님들 네,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어갑니다. 녹화 여기까지. 뿅.